사건에 이어서 우리 홀스의 바로 뒷부분 챕터 13. 31이죠? 우리 벌써 31이네요. 그렇죠? 여기 앞부분 우리는 하긴 했지만 뭐 빨리 해볼게요. By the next morning.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죠? Zero still hadn't returned. 지로가 올줄 알았을까? 다른 사람은 저기 목이 마르니까 아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Actually, 그렇죠? Unlike others' expectation.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Zero still hadn't returned. Stanley saw. 자, 이 saw를 우리 초록색 하라고 그랬는데 왜 초록색을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 지각 동사의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자, 보았어요? 무엇을요? One of the counselors가 앉아 있는 것을. 그렇죠? 가드로 앉아 있는데 막 바로 옆에 water spigot 앞에. 그렇죠? 아, 이거 옆에죠, 옆에. 자, Mr. Penderecki 그렇죠? Shower wall 바깥에 있는 그렇죠? 자, then Mr. Penderecki had 자, 뭘 가지고 있었어? 너무 안타깝게 밴디지가 있었네. 그렇죠? Black eyes 하니까 멍든 눈. 그렇죠? 두 개의 멍든 눈, 그눈 전체를 맞았나 봐. 그렇죠? 그 다음에 밴디지. 자,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코에. 그렇죠? 코 위에 밴디지. 밴디지라는 게 이제 밴드죠? 밴드, 그렇죠? 밴드한 거예요. 그렇죠? I also knew. 나는 또한 알았어요. 저 뭐라는 걸? He, 나는 아니, 올소가 아니지.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그가 스토피드라는 거. 스토피지 뭐였더라? 그렇죠? 멍청하다는 것을. 그런데 사실 아닌데,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지각동사 나왔는데, 그는 스탠 들었습니다. 그가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누구야? 스탠이가 아니고, 자, 판덴스키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require. 시작. require. 자,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요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아니, 잠깐 적지 말아봐. 이제 require 위쪽에다 적을까? 요구하다. require 위에다 요구하다. 그리고 require 아래쪽. was required to 그 아래다 적을게요. 그 아래다가는 뭐뭐 해야 한다. be required to 왜 요구 받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스탠리는 뭐뭐 해야 했어요. 그렇죠? head to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스탠리 was required to dig only one hole the next day.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네. 그렇죠? 바로 그 전날 어땠어요? the previous day he had to dig Two holes. Why? Because word in ordered. 어떻게 알았어요? 꼭 파. 무엇을 파? Zero's hole. 그렇죠? Zero의 홀도 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를 자기가 다 팠어요. 그렇죠? As a dog, 그가 팔때 he kept a constant. 자, 그냥 파기만 한 거야? No. 자, kept. Keep이라는 건 유지하다거든. 그래서 끊임없는 자, watch out.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끊임없이 지켜봤어요. 자, 누구를 찾으면서? 지로를 찾으면서. 지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눈으로, 아, 언제 오나?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But, never saw him. 여기서 힘이 누구죠? Zero, yes. 자, once again. 다시 한번. He consider. 자, 우리가 consider 얘기했는데, consider를 고려하는 건데, ing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해보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할때 consider ing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사 가볼까라고 하면 consider 그치? 우리 이사 가는 거 한번 고려해보자. Let's consider moving 그쵸? Moving to 어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once again he considered going out on the lake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for him 어제 얘기했잖아. 내가 해야 될 거네 그쵸? 뭐야? 나가서 찾는 거야. Go out for him. 라고, go after him. Go out after him.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쪽, 레이크 쪽으로 나가는 거 한번 고려해봤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지만, he began to realize. realize가 뭐라고? 깨달았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that it was already too late. 하루가 지났네요. 그 너무 늦었어. too late 하는 건 너무 늦으니죠.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His only hope, hope이 뭐였더라? 그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로가 발견했기를 무엇을? 자, 하나님의 thumb, 그렇죠? 손가락, 그렇죠? 근데 어떤 손가락? 엄지 손가락, 그렇죠? On his own, 자, 거기다 적으세요. 이건 스스로, 그 스스로 찾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진짜 사실은 거기 있을까? 그것도 약간 헷갈리는데, it wasn't impossible. 이제 impossible 우리가 아는 대로 불가능한이잖아. 불가능한. 적었나요? 불가능한. impossible. 그럼 불가능한 건데, 거기 앞에 not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할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
그치, 그게 뭐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his great grandfather.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 진짜. 증조 할아버지. Yes. His great grandfather. 자, great great grandfather는 어디 있었죠? 에스토니아인가? 라트비아, 라트비아. 기억 안 나지? 유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저, 그, 어, 그거 뭐지? 스틸링, 그쵸? 한그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고, 그 아들이야. 그쵸? 자, his great grandfather had found it. 이제 뭘까요? custom. 그쵸? 어떻게 생겼을지. For some reason, 왠지. 자, for some reason이라는 거 왠지 이런 말이에요. 왠지. 왠지가 이 왠지인가? 왠지 모르게라고 할때이 왠지. 그쵸?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왠지 그의 great grandfather가 have felt. 자, 느꼈을 것 같아. The urge, 뭐라고? 그런 욕구를요. 어떤 욕구를요? 자, to climb. 자, 오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꼈을 것 같아. 어디로? The top of that mountain. 그 산의 꼭대기까지. 그죠? 아마, maybe, 아마 Zero도 would feel the same urge. 똑같은 욕구를, 혹은 뭐 똑같은 충동을, 그죠? 충동을 느낄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아,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if, 뭐라면, if it was the same mountain. 같은 산이라면. 그리고 물이 여전히 거기에, 뭘까요? 이다면이야, 있다면이야? 있다면이죠. 진짜 있을까? 아, 없어? 있어, 없어?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그냥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치? 자, 근데 뭔가 있어야지 뭔가 얘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아, 여러분은 다음 페이지가 아니죠? 엄마, 넘어갔네. 아, 열시다. 아하하하. Yes. 자, 여기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페이지지? 42페이지지. 143페이지죠? 자, 오케이. He tried to convince. 오, 이게 좀 어려운 단어구만. 자, convince는, 납득시키다.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이런 말이야. 그는 노력을 했어. 납득시키려고, 그 자신을. 자, 뭘. It wasn't impossible. 사실 이거, 그렇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근데, 그래, 가능할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설득하는 거야. 좀, 그거 가능할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There had been a storm. Storm 뭐야? 그래서 그것이 뭘까요? 그죠? 일단 폭풍이 있었잖아. Just a few days ago. 맞아? 맞죠? 그래서 한참 동안 생각했잖아. 29장인가 28장에서, right? So, 이게,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도 거기에, 그게 똑같은 마운틴이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Maybe Big Thumb was actually some kind of natural water tower. 뭐야? 자연적인, 자, 물탑. 그쵸? 물이 들어있는 그런 탑. 일 수가 있어.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그럼 that부터 가로일게요. 이런 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cut, 잡아. 누구를요? 누구를요? 비둘려.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다가 이거 추국이 추국이 이런 거 있잖아. 추국이 알죠? 비에 그 얼만큼 내렸는지 계량하는 건데, 그건 이제 세종대왕 때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건 이렇게 물을 담아두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이렇게 탑처럼 있어가지고, 비가 여기 쌓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흘러 넘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스토어가 뭐야? 저장하다야. 그렇죠? 비를 모아서 잡아서 어떻게 저장하는 물탱크 같은 거. 그렇죠? 물타워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It wasn't impossible. 자, 민영이 한번 해볼까? It wasn't impossible.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Yes. 그럼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애써서 자기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he returned to his tent. 자,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의 텐트에. 자,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서 봐서, to find, 누구 찾았어요? The warden, Mr. Sir, and Mr. Pendensky. 저, 찾았다기보다, 자, 발견했어요. 자, 텐트에 돌아와 보니, 이런 게 결과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누가. 이래 이런 사람들이 all waiting for him. Wait for. 자, 요것도 주황이었는데 무슨 뜻이죠? 기다리다. 그쵸? 이건 뜻은 안 적어도 돼. 다 아니까 그냥 주황만 해봐. Wait for. 시작. Wait for. Wait for.
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다. 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 했다고? 자,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이거 읽었죠? Yes.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 다음이 노란색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대화문이 나오는데, 대화문 한번, 요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게 할게요. Have you seen Zero? 시작. 오케이, 우리 현지어를 배웠는데, 뭐한적 있니? 너 Zero 봤니? 이런 말이야. Zero 봤니? The warden asked him, no. No sign of him at all. 자, 그의 어떤 흔적이라도, 그쵸? 어떤 표시라도 없었니? No. 자, 여기 또 노랑입니다. Do you know? 그쵸? Do you know any idea? Do you have any idea? 너 조금이라도 아니? 뭘 아니? Where is he? Where he went? 무슨 뜻일까요? Where he went? 그쵸? 그가 어디에 갔는지. 자, 물어보자. 그는 어디 갔니? 그럼 뭐라 그러죠? Where did he go? 시작. Where did he go? 그쵸? 그는 어디에 갔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쵸?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Where did he go? 시작. Where did he go? 직접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Where did he go? 그는 어디 갔어? 근데 직접 안 묻고 어디 갔는지를 아니? 라고 하면 did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를 빼면서 얘가 흔적을 남겨주는 거야. 여기 좀 봐봐. 이 디드가 고우한테 야 있잖아 나는 가지만 너는 꼭 과거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우의 과거형인 went를 쓰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he went 이렇게 된 거야. Do you have any idea? 날 보게 봐. 시작. Do you have any idea? 시작. 오케이. 그거를 do you know라고 하면 돼요. 똑같아요. Do you know? 그렇죠? 자, 근데 그가 어디 갔는지? 시작. Where he went? Where he went? 오케이. Okay, so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ny idea? 시작. Do you have any idea where he went? 자, no. 몰라요. You know, 너 알잖아. 너도 알지? 그쵸? You're not doing him any favors. 자, 그래서 favor에다 호의라고 적으세요. 호의. 자, 이게 뭐냐? 호의를 베풀다. 그래서 두에다가 적으세요. 베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if you are lying. 자, 거기 lie에다가 li이라고 적으세요. li. li에 두 가지가 있어. 그쵸? 누워있다와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다. 그 중에서 뭘까요? 누워있다. 거짓말. 거짓말하다. 맞아. 자, 내용상으로 거짓말하다. 자, 너도 알지? 네가 그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 뭐 한다면? 네가 거짓말 한다면. 즉, 네가 안다면 너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너가 사실대로 안 말하는 게 걔를 도와주는 거야? No.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Said Mr. Sir. Mr. Sir 얘기했습니다. He can't survive. 이거 주어입니다. Survive 예전에도 나왔는데요. Survive. 시작. Survive. Survive 하면 살아남다. 이런 말이야. 자, 이거 갖고 엄청 위협했잖아, 그치? 어차피 너네 여기 철조망도 없어. 근데 넌 살아남지 못해. 첫 번째는 뭐야? 물이 없어. 그쵸? Survive.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Out there. 거기에서 말이야. For more than a day or two. 이게 뭐예요? 하루나 이틀 이상 동안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니까 하루 이틀 이상 동안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Because he is so thirsty. 그쵸? He will be thirsty. I don't know where he is. 이것도 노랑이 할게요. 그렇게 아무리 물어본들 사실 모르죠? 사실 집히는 데는 바라는 데는 있지만, 그렇죠? I don't know where he is. 무슨 뜻이죠? 나도 몰라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자, went는 안 쓰고 여기서 is라고 했네요. Or three. 그세 명. 누구누구죠? Who are they? Who are the three? Mr. Sir? The warden? Mr. Pandesky. Right. 자, all three stared at Stanley. 자, 우리 stared at도 알죠? 그렇죠? 응시했다. 바라보다. 맞아. 자,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자, 마치 모처럼. As if 이제 많이 나왔는데 마치 모처럼. As if they were trying to figure out. Figure out 적으세요. 알아내다. 알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If 앞에 슬래시. If he was telling the truth. 여기서 if라는 거는 인지 아닌지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 여기서 인지 아닌지입니다. 인지 아닌지. 지금 어디로 넘어왔냐면 수현아 안녕. 자, 134페이지 맨 위에 쭉 가고 있어요. 자, 그가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진실을 추스 주황합시다. 추스. 추의 명사형이죠. 저 추는 진실을 뭐 이런 뜻인데 이 빼고 th를 붙였어요. truth 시작. truth yes. 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노력하면 마치 노력하는 것처럼 아우 얘가 진짜 막 이러면서 쳐다본 거야. 근데 그 얼굴이 어때? Mr. Fantastic's face was so swollen. 자, swell 하면은 부풀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부푼이라고 할까? 부푼. swollen이 피피니까요. 매우 부풀어 있었어. 자, he could barely. 자, barely는 거의 뭐뭐 할 수 없다. 자, 여기 컷만은 사실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풀어 있어서 그는 거의 그의 눈을 뜰 수도 없었어. 자, 그 눈이, 이 데이가 눈이거든. 눈이 거의 그냥 just slits. 그냥 여기, 이거 뭐라고 나 할까? 이게 갈라진 틈? 약간. 이런 쭉 찢어진 어떤 그런 슬릿, 이런 홈 같이 생겼어. 뭐 눈이 아니라 눈이 이렇잖아.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자, 슬릿처럼 됐어요. 그쵸? You sure? 너 분명하지? 자, he has no family? 월든이 물어봤어. 미스터 펜댄스키한테.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 내용인데. He was a ward of the state. 자, state가 뭐예요? state는 원래는, 일단 적으세요. 주. 자, 주란 뜻이 있고 하는 국가란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스테이트가 상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태는 아니야. 자, 그래서 아, 상태. 자, 여러분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he's a word of the state. 자, 그게 뭐냐면 he's a word. 스테이트의 월드였어. 자, 스테이트는 주의, 그쵸? 주의, 주가 보호를 하는 사람이야. 즉 뭐냐면 패밀리가 없어. 보통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잖아. 보호자가. 그치? 이제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있거든. 그치? 근데 그 후견을 받는 사람이야. 그는 누가 후견인이냐면 바로 그 주정부가 후견인이야. 즉 패밀리가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미스터 펜댄스기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월드한테 얘기했어. He was living. 그는 살고 있었어. 어디에? 고리에 그냥 살고 있었어. 언제? He was arrested. 자, arrested 적으세요. 체포하다. arrest 하면 체포하다. 왜 체포하죠? 사실 여러분 아나요? 자, 얘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건 알게 되겠지만 자, 그가 체포됐을 때 고리에서 살고 있었어. 자, 고리에서 사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적어볼까요? homeless, homeless. 오케이. 집이 없었어. 이런 말이에요. arrest. 그러니까 arrest. arrest. 그렇죠? family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래서 국가가, 여기서 the state 하면 이제 주죠, 주.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경기도, 무슨도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가 있죠. 그 주의 피후견인이야. 그렇죠? 여기서 world는, world를 적으세요. world에다가 피후견인. 말이 좀 어렵지만 피후견이라는 거는 후견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지? 주정부의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야. 즉 뭐가 없어? 부모님이 없는 애야. 그렇죠? 자, 나중에 찾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이런 거야. Is there anyone? 자, 아무나 없어? 그렇죠? 아무나 혹시 있지 않아? Who might ask you? Who might ask questions? 자,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 그렇죠? Some social worker. 자, social worker 적으세요. 사회. 복지사. 자, 어떤 사회복지사라도. 그치? 사회복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who부터 가로해서, took an interest in. 이라고 해서, interest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흥미. 그쵸? 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흥미라고 하니까 좀 약간 취미 같으니까 관심이라고 할까? 자, 그에게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신경을 써줄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he had nobody. 그는 아무도 없어요. Sam Mr. Pandinsky. He was nobody. 그는 아무도 없고 그는 아무런 사람도 아니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warden thought a moment. 자, 이건 순간이죠. 한 순간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월든 이래. Okay.
그래서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 일단 아, 이게 주황이 됐으니까 destroy의 주황이 한번 해보세요. destroy 시작. destroy 이게 destroy가 뭐냐면 자, 원래는 파괴하다. 파괴하다. 여기서 뭐 없애다 이런 쪽이겠죠? 없애다, 없애다, 파괴하다, 없애다. 그 옆에 record가 있는데 이게 기록이에요, 기록.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I want to 뭐잖아. 근데 여기서는 want you to 누가 하길 원하는 거야? 네가 하길 원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너한테 시키는 때 이런 거죠. Okay, I want you to destroy all of his records.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원아, 시작. 기록을 없애게 모든 기록을 없애게 누가? 네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미스터 펜네스키 저 워딘이 미스터 펜네스키한테 얘기한 거야. 자, 이건 약간 부드럽게 얘기한 거지만 그냥 destroy all of his records. records 다 지워버려. records 다 없애버려. 막 이런 거야. 그렇죠? 미스터 펜네스키 nodded. 뭐래? 긍정한 거죠. 저 꼭 고개를 끄덕였어요. he was never here. 그는 여기에 절대로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왔다는 기록을 다 없애버려. Said the warden. Mr. Sir nodded. 자, 이 사람도 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Can you get into state files? State이 아까 했죠? 주정부, 주의 정부예요. 자, 주정부 파일로 들어갈 수 있어? From our computer. 우리 컴퓨터로 주정부 파일로 들어갈 수 있니? 이런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지운다 하더라도 국가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그치 어쩔 수 없잖아. 그랬더니 미스터 펜더스키한테 물어봤더니 I don't want anyone. 그쵸? 나는 원하지 않아 어떠한 사람도. 그쵸? In the GI of age office. age office라는 건 여기 이제 청소년 요거 관리하는 사람들. 자, 그 office에 있는 누구도 to know. 이거랑 똑같아요. want to. 그쵸? 누구도 뭐 하기를? 누구도 뭐 하기를? 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want to. 시작. want to. 거기 사무실에 있는 어떠한 누구도 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 아주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죠. 어쩜 좋아. I don't think. 나도 생각하지 않아. I can erase. erase는 주황이다. erase. erase 하면 지우다. 알죠? 우리 지우개 eraser. yes. 그 다음에 끄낸 김에 여기 completely 이렇게 해볼게요. completely 하면은 이게 바로 완전히란 뜻이에요. 완전히 completely. 자, 그럼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 민영이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I don't want. I don't think. 생각하지 않아. 난 생각하지 않아. 그를 지울 수 있다고. 내가 글을 지울 수 있다고 완전히 그쵸? 완전히 지울 수 있다고 어디에서? 주정부 파일에서 그쵸? 자, 모든 주정부의 파일로부터 완전히 글을 지울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라고 미스터 펜네스가 얘기하니까 too many cross references. 자, cross references는 요건 이제 주황이도 안 할게요. 근데 상호 참조라고 있어요. 상호 참조. 자, 너무나 많은 상호 참조하는 것들이 있지. 왜냐면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하지만, I can make it. So. 자, 나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make it 하면 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해내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but I can make it. So it would be very difficult. 자, I can make it. 자, 그리고 그것이 매우 어려울 거야. For anyone. 그쵸? 나는 어쨌든 할 수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누군가 뭐 하기 어렵게 발견하는 거. 그쵸? 무엇을? Record of him. 그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거야. 그것이. 요, 이거 우리 배웠던 거잖아. 바라라. 이 이시 무슨 이시예요? 가차주어. 그쵸? 가주어. 그것은 매우 어렵게 될 거야. 뭐가 뭐 하는 것? 누군가가 찾아내는 것. 오, 이건 또 외워야 되겠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 It would be very difficult. 시작. It would be very difficult. 뭐가? For anyone. 누구라도. 여기 노랑이 합시다. 자, 누구라도 그거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울 거야.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Yes. 자, 절대로 찾는 거, 그죠? 어떻게든 찾는 것을 좀, 그것이 매우 어려워질 거야. 자, though. 자, though가 원래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해석은 먼저 해볼게요. 하지만, like I said, 내가 아까 말했듯이, 뭐 했듯이, 그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as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 like도 많이 씁니다. Like I said, though, no one will ever look. 아무도, 뭐, 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을 거야. No one care about.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주황이, care about 주황이, 마지막 주황이죠. Care about. 뭐뭐에 대해 신경 쓰다. 뭐뭐에 신경 쓰다. 신경 쓰다. 아무도, 너무 슬픈 말인데, anyone, not, 합쳐서 no one이죠. 아무도 Hector Zaroni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Good. Said the word. 자, 그래서 기록 말살. 그죠? 기록 삭제. 자,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약간 지로를 약간 짠하게 바라보는. 어떻게 느껴요? I feel sorry for him. 그죠? Why? Because he had nobody, even Mr. Pendensky thought he was nobody. 그죠?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아니다. 까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노랑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랑이가 은근 많네. 자, 노랑이가 어디서부터 봐야 돼? 바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여기 아래 없으시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니까 노랑이가 많지 않네요. 어, 읽어볼까요? 자, 지로 봤어? 시작. Have you seen Zero? 그 다음에, 너는 그가 어디 갔는지 알아? 시작. Do you have any idea where he went? Yes. 나 몰라 그가 어디 있는지요. 시작. I don't know where he i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자, 매우 어려울 거야. 아, 그럼 이거밖에 없어? 너무 약소한데. 약소하네. 약소해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겠다. 미안해.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가지고 이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하죠. 뭐 하라고 했어요? 지우라고 한 거. 이 부분. I want you. 이 부분. 이미 했던 거 빼놓고 노랑이 하면 되겠어요. I want you to destroy all of his records. 시작. I want. 자, 몇 페이지야? 페이지는 뭐 마지막이고요. 그쵸? 거기 한 열 번째쯤 될까? 저 열 번째 아홉 번째 되겠네요. I want you. 시작. I want you to destroy all of his records. 시작. I want you to destroy all of his records. Okay. 자, destroy. 시작. Destroy. 오케이. 자, destroy가 여기서 파괴하다, 다 지워버리다 이런 말이고 마지막 신경 쓰다. 시작. Care about. 시작. Care about. 자, it would be. 시작.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anyone to ever find a record of him. 마지막 부분 할게요. No one cares about Hector Zaroni. 시작. 노랑이. No one cares about Hector Zaroni.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챙겨서. 자, 저쪽 교실로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잠깐만.